소라는 지금이 아주 가장 맛있는 제철인데요. 회나 숙회나 이제 찜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제 제철 소라를 이용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소라 물회와 밥에 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밥한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소라 강된장. 이거 맛있다. 자, 먼저 소라 강된장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소라를 고르는 일이겠죠. 맛있는 소라 고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껍질이 단단하면서 좀 쪼개져 있거나 흠집이 없는 것이 가장 좋고요. 꽉 찬 소라 보이시죠? 이게 빈틈이 없이 꽉 차 있으면서 벌어지지 않고 너무 이제 끈적거리는 이물질이 많이 흘러나오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소라 손질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1, 2분 정도 살짝 데치면 되는데요. 내장 제거는 필수! 그 다음 밀가루를 넣고 손으로 저물저물 세척해줍니다. 이제 세척되지 않았던 불순물과 점액질이 다 제거가 되고요. 비린맛까지 조금 중화가 되기 때문에 좀 먹기 수월합니다. 밀가루가 남아있으면 강된장의 맛이 텁텁해질 수 있으니 물에 꼭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붓은 곳은요,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더 이제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좋아요. 구석구석 찌든 때까지 빼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소라. 야, 이 유빛 피부 보이세요? 이제 강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물 3컵, 멸치 다시마를 넣고 15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요.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함께 넣을 재료들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약불로 살짝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요, 된장이 갖고 있는 약간 누리고 텁텁한 맛도 날려줄 수가 있어요. 살짝 볶은 된장에 손질한 재료와 우려낸 육수를 넣고 센 불에서 먼저 익혀주는데요. 와, 이렇게 한 소끔 부르르 끓어오르면은요, 이때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금방 익는 두부나 양파 등은 가장 마지막에 넣는 것이 포인트. 그 다음 중약불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다시 한번 서서히 졸여주세요. 강된장을 이용해서 또 맛있는 식사 대용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양배추를 이용한 양배추 쌈밥입니다. 먼저 찜통에 넣고 7분 정도 데쳐준 양배추를 깔고 따뜻한 밥 위에 오늘 만든 강된장을 듬뿍 넣은 다음 돌돌돌 말아 죽이면 하면 되는데요. 김밥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죠? 그러게, 김밥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속에 밥과 양배추와 그리고 강된장이 어우러져서 들어있습니다. 소라 강된장 쌈밥 완성! 두 번째 레시피, 소라 물회. 손질이 된 소라를요,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벌써 입맛이 다시져요. 손질한 소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이렇게 썰은 소라에 참기름을 살짝 버무려 줄 건데요. 이제 코팅의 효과가 되면서 비린맛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보호를 해주고요. 또 안에 육즙과 맛있는 소라의 풍미가 사라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시원한 국물만 내는 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은 맥주컵 기준 5컵, 여기에 된장을 살살 풀어주고요. 그 다음 식초와 설탕을 각각 한 큰술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양념장도 만들어 볼까요? 고추장, 식초, 설탕, 참기름, 고추냉이를 넣고 잘 섞어 주기만 하면 끝! 참 간단하죠? 조금 더 달콤한 풍미를 느끼고 싶으면 이제 뭐 과일인 배나 사과를 갈아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실청을 조금 추가해서 달짝지근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오늘의 주인공 소라까지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소라 물회에서 가장 중요한 육수와 양념장까지 넣어주면 소라 물회 완성! 의외로 간단해요, 굉장히. 네. 누가 소라를 만년 2인자라 했던가, 소라의 아찔한 반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서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꽃의 꼬들한 매력 자랑하는 여름 별미 소라. 오늘 배운 레시피로 소라 요리 알차게 즐겨보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